누나 요즘 공부하면서 잡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자습 시간에 제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잘 안 잡혀서 선생님께 여쭤보게 됐습니다. 일단 잡생각이란 자체가 내가 얘기했다시피 인간이 떨쳐내기 쉬운 거야, 나 아니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잖아. 그래서 어려운 걸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내가 스스로 실패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잡생각을 떨치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분명히 좋다라고 했어. 그치? 자, 일단은 너의 성격 자체가 좀 이런저런 집중하고자 하는 게 많은 특징 중에 하나야. 일단은 그걸 나쁘게 하면 산만하고 좋게 얘기하면 집중이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은 이유. 보면 자, 공부할 때 자율학습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는 괜찮아? 수업 시간에는 앞에 선생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나마 잡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지.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학습 시간에 상대적으로 집중이 떨어질 때 많이 잡생각이 들어오네. 먼저 물어보자. 계획표는 짜니? 계획표는 짜죠.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는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야?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느슨하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길을 간단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가 간다는 것과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우리 고모 댁에 가는 것과는 완벽히 다른 거야. 내가 정확한 내가 목표점이 있을 때는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는 가는 것이 완벽히 다른 것처럼 일단 자기의 첫 번째는 계획표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계획표 보면 그냥 이번 시간 국어 딱 그렇게 끝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국어가 아니라 국어 어떤 문제집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확하게 내가 그 라인을 정해놓으면 사람은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한계만큼 가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한 습성이 있어. 그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잡생각 자체가 없애기 쉽지 않다. 다른 거 현재 뭐 5라는 숫자가 있잖아. 5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게 잡생각이야. 5라는 숫자를 떠올리지 않아 보자. 한번 그게 잡생각이라 생각하고 없애려고 한번 해봐.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아예 내가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그때 5라는 숫자는 날아가게 되는 거야. 다른 생각으로 아예 전환시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것도 힘들다면 행동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목에서 잡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생각을 많이 하는 국어란 말이야. 그러면 국어에 대해서 잠시 내려놓고 내가 행동을 하는 거. 수학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 수학은 생각하는 게 많아, 쓰는 게 많아. 쓰는 게 많아. 그러면 행동에 대한 집중을 하다 보니 결국은 내가 그 생각에 대한 부분이 행동으로 집중되고 행동이 집중되면 점점 생각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과목을 변화시키는 건 괜찮지. 오케이? 네.